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히스 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역사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 되십니다. 우리가 아는 BC와 AD의 뜻 아시죠? BC,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 전입니다. 그리고 AD는 무엇입니까? AD는 Anno Domini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주의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시점이 바로 기원 1년이 되어서 그때부터 1년, 2년이 카운트 되었고 지금 2022년이 되었습니다. 즉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이고 역사의 시작점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역사의 종착점 역시 예수님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 끝이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휴거가 오는 그 시점이 바로 히스토리의 종착점이 됩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고 묶인 책들의 합입니다. 이제 성경이 이제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렇게 묶여지기 바로 직전에 수많은 소위 외경이라고 불리는 성경 비슷한 그러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밝혀진 것만 수천 권입니다. 그 책들 가운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모두가 인정하고 묶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 중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이것은 사실 요한 계시록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계시록이 성경으로 묶였고 맨 마지막에 묶이는 바람에 성경 전체 구약 39, 그다음 신약 27권이 완전히 묶여지게 된 것입니다.